2월달에 심으면 좋은 텃밭 작물, 둘째로 시금치가 있습니다. 역시 누구나 잘 키울 수 있는 초보 텃밭 작물 하면 바로 시금치죠. 시금치는 땅에 얼지만 않으면 언제나 심을 수 있는 작물입니다. 시금치는 내한성이 강하고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반면 더위에 아주 약합니다. 바람 및 생육 적정 온도가 15도에서 20도로 서늘한 기후를 더 좋아합니다. 25도씨를 넘게 되면 생육이 극히 불량해집니다. 2월 중순에 파종하여 4월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. 시금치는 각종 비타민, 철, 칼슘 등이 다른 채소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채소입니다. 미용에도 좋아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. 최근에는 쌈 채소용으로 연중 수요가 많습니다. 봄 파종은 2월에서 5월, 여름 파종은 6월에서 8월, 가을 파종은 9월, 10월이며 월동하여 다음 해에 수확이 가능합니다. 단 여름에는 씨를 뿌리면 발화도 잘 안되고 차광이 필요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본 영상은 1분 정보 영상입니다. 전체 영상은 내용이나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립니다.